백만장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신중한 재무계획, 절제된 저축과 투자, 현명한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백만장자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명확한 재무 목표를 설정하세요. 재정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여기에는 얼마의 돈을 언제까지 모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이를 지키세요. 예산을 세우면 수익과 지출을 추적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산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세요. 현명하게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401k 또는 IRA와 같은 은퇴계좌에 불입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를 다각화하는 등 저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입 잠재력을 높이세요. 경력 발전, 새로운 기술 습득, 부업 시작 등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더 많이 벌수록 백만장자 목표를 향해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이하로 생활하세요. 불필요한 지출과 생활비 인플레이션을 피하세요. 검소하게 생활하고 경솔한 지출을 피하세요. 과도한 소비에 빠지기보다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부를 쌓는 데 집중하세요. 부채를 최소화합니다. 신용카드 부채나 고금리 대출과 같은 고금리 부채는 가능한 한 빨리 갚으세요. 부채를 최소화하면 백만장자라는 목표를 향해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재정 및 투자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 고문 또는 기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인내심을 갖고 집중하세요. 부를 쌓으려면 시간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좌절에 낙담하지 말고 재무 목표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면 헌신과 절제, 현명한 재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개인 금융, 투자, 자산 형성 전략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고 각자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